Hi, everyone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보여드릴 좀 영상이 있는데, 오늘 이렇게 좀 우측 관련돼서 좀, 이렇게 영상을 좀. 아, 핫하죠. 네, 좀 네.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 본사, 원CNC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샘플 영상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보는 영상, 시간을 좀. 갖도록 하죠. 야, 한때는 내가 우측 장비 가지고 팔아 많이 다녔는데. 그렇죠. 한때. 아직도 좀 우측에 대한 수요가 이제 좀 꾸준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예전에는 뭐 어떤 특별한 분들만 이렇게 구매해서 했는데, 요즘 뭐 일반인들도, 뭐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죠. 옛날에 비하면. 대략 어느 정도예요? 거기서 제가, 지금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,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, 그러니까, 한 20년, 15년 전에, 우측 장비를 많이 판매하러 다닐 때는, 그때는 뭐 한, 최소한 10억 정도? 예, 금액이 들어갔죠. 근데 요즘 한 3억대? 아, 3억대. 3억대 정도면 이게 저렴한, 이게 뭐 3D 프린트 운영하듯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3억. 일단은 저희 이거 원캐리캠에서 우측 가공이 되고요. 지금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좀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. 어우, 예쁘네요. 어우, 체스 맞네. 체스 피스 나이티. 이렇게. 원CNC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네요. 아, 저렇게 이렇게 툴패스를. 어우, 야, 이게 꽤 오래됐네. 여기 보니까 지금 XR6에서. XR6에서 만든 거야. 벌써, 벌써 한 6년 전 얘기네, 그러면. 아니, 6년 더 됐죠. 그렇죠. 더 됐죠. 예. 네. 얼핏 한 6년 정도 됐겠다, 그죠? 6니까. 그렇죠. 야. 그 당시에도 뭐 이 정도의 성능과 유지는 성능을 계속 유지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이거는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예, 지금 레니쇼의 그 툴 프로브, 툴 프로브가 아니라 워크 프로브라고. 워크 프로브, 공작물 프로브. 네, 여기서 워크 프로브라고 그래가지고 공작물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측정해가지고 그런 걸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. 그냥 본론부터 들어갑니다. 네, 지금 현재 요 장비는 그 DMG 모리 새끼. DMG죠. DMG 모리 새끼. 모리 새끼. 새끼 하지 말고 이제 그 이제 DMG에서 이게 개발이 된 건데 로터리 틸팅 타입이에요. 그래서 이게 많이 보급이 많이 됐죠. 그럼 주로 보면 우측 좀 쓰신다 하면 뭐 좀 고가의 장비 사놨어 가보면 다 이거 DMG 거더라고요. 보니까. 네, 그렇죠. 가격이 우측 장비치고는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죠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그냥 뚝딱뚝딱 벌써 이렇게 윤곽이 잡혔는데. 아, 항상? 이미 그냥 확 지나간 것 같은데. 아, 확 지나가서 거기 그냥 확 뛰었구나. 툴체인지 하네. 아, 이게. 아, 여기 지금 자동으로 공구 측정하죠. 레이저 툴 측정기에요, 저게. 레이저 툴 측정기는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, 절삭유가 막 뿜어지는 상태에서도 측정이 가능해요. 아, 그래요? 표출하는 거라. 이야. 간섭이 상관하지 않네요. 간섭이. 가격이 대신에 좀 이제 높죠. 야, 참, 요런 기계 하나 있으면 참 재밌겠네요. 야, 이 신기한 건 요거를 원CNC 우측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우측, 우측 가운데에서. 근데 이거는 원CNC, 이게 지금 우측에서 어떤 가공을 하신 건지 아세요, 혹시?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. 제가 이거 보기로는 이거 그 사축 있죠. 사축. 사축 인덱스 가공이에요, 지금 이게. 사축 인덱스 가공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. 아까 좀 전에 거는 계속 회전하면서 깎아 들어가는. 삼축만 보다가 이거 보면 적응이 안 돼요, 사실. 이거 싫어하냐? 근데 실질적으로 우측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해야 될 건 사실 별로 없어요. 아, 그래요?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? 그냥 이렇게 3D, 우리 그 3D 가공 하듯이 그냥 형상 인식하고 내가 툴을 어떻게 움직이, 방향을 움직이겠다라는 것만 정의해주고 그냥 하면 지가 자동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보면 기계가 움직이는 건 막 이렇게 막 현란하게 막 그렇죠. 비주얼상으로지만 캠에서 할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냥 코드가 알아서 원신식으로 있잖아요. 다음 마치고 끝이라니까.
사실 이제 5축도 굉장히 좀 쉽게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나는 5축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원캐드캠으로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정삭 작업 같은데 보면 그쵸. 되게 세밀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Z 레벨 같이 쫙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네요. 돌면서 막 회전을 돌면서 막 가공을 하네요. 아, 신기해요, 아주. 이야, 테이블이 막 돌아가요, 막 돌아가. 이렇게. 요런 기계 한번 갖고 싶으시죠? 많이, 이런 거 보면. 아, 그렇죠.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. 우리 그, 가공하신 분들. 로망이죠, 로망. 그래, 로망이 아닐까요? 우측 가공기. 야, 저거 하나 있으면 내가 그냥. 능력이 된 것 같아. 이걸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되는 것 같아. 이제 음악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. 머신 컴플리트. 머신이 컴플리트. 사실 영화 끝났으니까. 자, 이제 팝콘 이제 자, 정리하시고 전원님과 합시다 이제. 자, 이렇게 자 5축 가공기를 가지고 자 이렇게. 원캐드캠을 가지고 한 거예요, 이거는. 지금 엑설런트 머신이 피니쉬라고 나오는데요. 이렇게. 매끈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? 보니까. 그냥 바로 그냥 배워갖고 장기도 되겠네. 서양 장기. 자, 이렇게, 원캐드캠으로 이제 5축까지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오늘 영상 말고도 좀 여러 영상 준비되어 있거든요. 그냥 좀 하나씩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오늘 영상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